사주 하나 모셔왔어요. 아, 왜 그래요? 나한테 무슨 사주? 일단 적으세요. 62년 12월 14일 성은 서가예요. 서가. 서. 참 흥이 많네. 오지랖도 있고 또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힘들다. 개그맨 서세원 씨의 부인 서정희 씨가 지난 32년간 서세원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. 힘들어 힘들어 소리밖에 안 하고 이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 우울증 같은 것도 뭐라고 해야 되지? 내가 표현하기는 힘든데 이분이 올 고비 수전을 몸으로 쳤든 금전으로 쳤든 사람으로 쳤든 다 손 놓고 살고 싶지 않다는 우울감 같은 게 굉장히 커서 내년 초반까지 힘들어. 힘들지만 60을 정점으로 한갑운이라는 운이 들어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쁜 게 먼저 와요. 왔기 때문에 62살을 정점으로 이분은 한 번 더 새로운 도약을 한다고 나오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흥이 많은 사주기도 하지만 곤욕도 치르고 망조가 들었다? 한 번 더 기운을 내야 될 것 같아. 이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해주자면 내가 이분이라도 살기 싫을 것 같아. 표현은 해주고 싶지는 않지만 나한테 있는 모든 걸 가진 걸 다 잃었다고 해도 좋은 운이 뒤에 들어오면서 앞에 나쁜 것들을 싹 정리하는 인생의 한 고비를 59을 정점으로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된다. 60을 찍고 61을 찍으면서 이분은 안정을 찾아간다. 안정을 찾아가고 또 한 번 재기를 한다. 하지만 큰 재기를 하기보다는 다져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프지만 금전으로 치고 인간으로 친 그런 해운년이고 이 사람이 지금 약 먹고 죽을 만큼 괴롭고 힘들어. 그 정도까지 힘들지만 쌓아온 인맥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래도 조금씩은 도와준다. 자녀는 좀 어때요? 이 사람 자식이 있다면 자식이라는 것보다는 친구 삼아 가네. 벗 삼아서 자식을 바라보면서 가고 이 사람한테는 신랑이 있다고 해도 신랑과 자식을 택해야 된다면 이 사람은 신랑보다는 자식을 택해야 되는 거야. 두 사람을 다 가질 수 없는 사주예요. 타양사리처럼 멀리 두고 봐야 되는 그러면서 서로 마음을 조금씩 의지하고 친구처럼 가야 되는 사주고 신랑 대신이라고 보면 돼. 이 사람은 자식 덕은 조금 볼 것 같아. 자식으로 인해서 한 번 더 내가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많이 다졌던 것 같아. 노는 문제가 그럼 없다는 얘기네요. 지금 이 사람은 좋은 운이 앞에 들어오면서 60을 갑자를 한 갑자로 본다면 59을 정점으로 이 사람은 한 고비를 제키고 61을 기점으로 다시 재기는 하지만 그때만큼 좋다라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인덕은 조금 있다라고 보여. 화이팅 하시고 우울증 약을 드셨던 정신과 병력이 있으시든 힘들었을 거예요. 힘들었지만 자식 하나는 잘 키웠는 걸로 보여요. 자식 의지하고 가시다 보면 자식이 분명히 보물 같은 자식으로 남겠네. 추후에 이분한테 조금 더 좋은 말을 해주자면 누군지는 모르겠다만 나는 누군지 흥은 되게 많아. 흥은 많은 분이기 때문에 말년복이 이 사람한테는 크게 당한 고비가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크게 사람하고는 이제 마음을 닫은 것 같아. 밖에 사람들한테는. 팩트는 남편과 자식 둘 중에 선택을 하라는 이 사람한테 지금 원래는 사주에 내가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건 이 사람은 차후에 남자가 들어오지만 내 인생에 신랑의 복은 없다. 남편이 들어온다고 해도 기러기처럼 내보내야 되는 사주고 10명이 들어와도 자식은 지키되 남편을 지키면 자식을 잃어야 되는 사주야. 그러니까 자식을 선택해야지 남편은 남자는 만들지 마세요. 돈 들고 와도요 돈만 뺏고 버리세요. 누구십니까 이분?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누구야? 서정희 씨 사주로 제가 좀 모셔봤습니다. 아, 서정희 씨? 네, 전 서세원 씨 전 와이프 되신 분이죠. 아, 서정희 씨 거였어요? 네. 아, 남편 잃어야 돼.